지금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는 이번 첫 번째 카세입니다. 원하는 사이즈의 공구함을 만드는 거예요.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? 필요로 하는 목재를 가지고 재단을 한 거죠. 자르고 폈죠. 그리고 가조립을 했죠.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. 맞죠? 맞으면 이제 이 상태에 조립을 합니다. 자,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. 못을 때릴 수 있고요. 나사를 박을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하고는 원목이기 때문에 이 나사를 가까이 오세요. 얼마큼 길이가 돼야 될까요? 이 나사의 길이는 이 목재의 최소 2배 이상이 돼야 돼요. 이 정도는 박혀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구멍난 부분에 나무를 막을 수 있겠죠. 2학년 때 했죠?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? 좀 더 보기 좋게. 자,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. 나사가 이 위하고 아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되겠죠. 그래야지 한 개만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. 맞죠? 자, 바뀌겠습니다. 자, 혼자서 하셔야 돼요, 이제. 자, 이걸 이런 식으로 놓고 맞추고 난 다음에 왼손으로 그냥 눌러주세요. 최대한 멀리.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나요? 자, 들이 한번 보세요. 지금 이거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. 그리고 파지는 첫 번째 가이드 가운데 거 이렇게 해야지 편합니다. 이해하시겠죠? 그리고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. 자, 시계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거죠? 이걸 누르면 빼는 거. 당연히 내가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시계 방향으로. 맞죠?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.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. 그러면 분명히 억울해집니다. 100%. 그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세요. 자, 스프링이죠? 이렇게 맞춥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먼저 양손으로 잡습니다. 그리고 위에 최대한 회전력으로 갑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사를 이렇게 한 바퀴 좀 돌려줍니다. 그리고 이 드릴 자 이 드릴은 전기선이 있죠. 회전이 안 봅시다. 엄청 세죠. 자, 이거는 약하죠. 이 전동 드릴의 제일 큰 장점은 힘은 좋아. 단점은 선이. 그리고 단점은 속도 제어가 안 됩니다. 충전은 이동하기 편하죠. 하지만 힘은 약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난방이 있습니다. 1번 점점 강도가 세지겠죠. 그리고 1, 2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편하게. 그 다음에 항상 이 버튼은 시계 방향하면 잠기는 거, 누르면 빠지는 거. 이해하시겠죠? 자, 지금 하나 했습니다. 항상 깨끗해. 자, 한 개를 박았죠.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세요. 이상이 없다. 그럴 때는 다시 밑에 똑같이 위에 섞고 항상 멈추면 놓으세요. 이건 이렇게 박습니다. 선생님 어디까지 박아요? 내가 구멍을 낸 데까지 박았습니다.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똑같이 이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? 자, 그러면 이렇게 잡고 눌리고. 자, 방법은 여러 가지야. 가까이 오세요. 내가 작은 부재를 손을 잡는 것보다 거꾸로 큰 부재를 힘을 많이 주고 위에
가야 되는 게 제일 편해요. 이해하시겠죠? 자, 이 상태에서 맞춥니다. 맞춘 상태에서, 자, 손톱 항상 조심하세요.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. 그냥 회전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. 한 바퀴 돌리고 다시 맞추고 이 상태에서 항상 멈추고 난 다음에 내려놓습니다. 자, 항상 바닥 깨끗해야 돼요. 여기서 또 박습니다. 이제 여러분 습관이 되면 한번 뚫고 바로 뚫으세요. 그리고 멈추면 내려놓고. 하나, 둘. 또 맞추고. 똑같죠? 이 상태에서. 멈추고 내립니다.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안 다칩니다. 여러분 다치는 방법 이렇게 시키잖아요. 시킨다 안 다쳐. 어떻게 이 상태를 하면 100% 넘어져요. 하다가 손톱 찌릅니다. 항상 사이드에서. 그리고 나사 박는 위치 보세요. 왜 선생님이 이렇게 위를 박았을까요? 그렇죠. 여기다가 하판을 박을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합니다. 자, 이 상태 됐죠?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무 본드 여기에 조금 놓고 소리가 나왔죠. 자, 이것 또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? 항상 바깥쪽으로. 이해하시겠죠? 이렇게 천천히 잡아주고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 박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다시 강조합니다. 박을 때 위에서 박으면 다칩니다. 나사의 길이는 최소 2배 이상 그래야지 힘을 받습니다. 그리고 반 이상 깊이 들어가야지 이 부분에 가까이 나무가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. 자,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? 절대 안 됩니다. 항상 바깥으로. 지금 이게 짧은 문제니까 상관없어요. 여러분. 천천히 성글리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. 됐죠? 이해하시겠죠?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됩니다. 자, 선생님 보세요. 지금 재단하는 거 다 했고요. 조립하는 거 다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90도가 맞는지 그걸 감안하기 위해서 타판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때는 타카로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오늘 이 재단과 조립 여기까지였습니다. 아시겠죠? 수고하셨습니다.